청소기나 컴퓨터 속 먼지를 털기 위해 또 자동차 에어컨 청소를 위해 종종 이런 먼지 제거 스프레이를 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택가 골목길에서 이 스프레이를 쓴 뒤 라이터를 켜는 바람에 차량 안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골목길에 전조등을 켠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갑자기 내부에서 화염이 치솟으며 차량 지붕을 뚫고 나옵니다. 사고 차량 문짝이 밖으로 튕겨나왔고 멀리 주차돼 있던 차량은 폭발 충격을 받아 비상등을 깜빡입니다. 그때가 진짜 폭탄 터졌어요. 충격도 굉장히 집 안에 있는데도 가슴이 울릴 정도였으니까. 사고가 난 승용차입니다. 폭발 당시의 충격으로 차체에 달려있던 모든 유리가 깨져버렸고 지붕은 물론 문짝까지 마치 구겨진 종잇장처럼 너덜너덜해진 모습입니다. 이 사고로 49살 운전자 이모 씨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밀폐된 차량 안에서 먼지 제거용 스프레이를 뿌릴 때 나온 LP가스가 모여있다가 라이터 불꽃과 반응해 폭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스프레이에는 분사를 돕는 LP가스 같은 인화성 물질이 들어있어 밀폐 공간에선 폭발 위험이 높아집니다. 충분히 환기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라이터 등의 점화온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